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닛 20, Science and Technology로 돌아왔습니다. 자, 1번은 accurate이라고 해서 정확한 이런 뜻입니다. 자, accurate이 나왔으면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꺼번에 외울 때 한꺼번에 외우면 다른 부분에서 나왔을 때도 또 복습이 되니까 좋습니다. 자, accurate. 자,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정확하네, correct. 라는 게 있었죠. Accurate, correct, 그다음에 정확하네, exact, exact가 있었고, 그다음에 precise, 약간 정밀한 이런 느낌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ccurate, correct, exact, precise, 정확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말 한번 해볼까요? 반대말을 했더니 inaccurate, incorrect, incorrect. 또 inexact. 이는 여기 precise는 in을 쓰지 않아요. imprecise 많이 쓰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거를 이제 기초로 삼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accurate 쓰시고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accurate, correct, exact, precise. 자, 그럼 여기 accurate의 반대말 방금 같이 봤죠? 그래서 inaccurate. 자, 접두하기 때문에 여기로 가보세요. inaccurate. accuracy. 자, 여기에 A 다음에 T 빼고선 CI로 붙였습니다. 정밀도. 그렇죠? To be accurate 하면은 정확히 말해서 약간 독립부정사로 쓰였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로. Our data, 우리의 데이터는 must be accurate. 자, 정확함이 틀림없어. 뭐에? 그 실험에. 그렇죠? 자, astronomer라고 해서 astronomer 하면 astro 자체가 다 별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천문학자가 됐어요. 천문학자 astronomy라고 하면 천문학이 되겠죠. 또 관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tronomy 이거는 천문학이고 astrology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astronomy 천문학 그다음에 이거를 뭐 학문이라고 치면 점성학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점성술이라고도 합니다. 수 아니고 술. 자, 천문학자 방금 나왔듯이 astronomer. 자, 그러면 점성술사 혹은 점성학자라고 한다면 astrologist. 그리고 자, 에스트로 관련해서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비행 그렇죠? 비행사가 있죠? astronaut. 이렇게 세 가지로 외우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천문자, 성수사, 그다음에 우주 비행사, astronaut. 이렇게 세 가지 astronomer, astrologist, astronaut. 강사가 이렇게 주네요. astronomer, astrologist, astronaut. 자, 이렇게 세 가지 알아주시고요. 갑니다. My mother used to be. 자, used to가 나왔는데, 오늘, 뒤에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뭐 하곤 했다라기보다도, 뭐뭐였었다. 자, 했었다. 근데 비동사니까 였었다. 우리 엄마는 astronomer, 천문학자였다. 지금 안 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 astronomy. 그쵸? 자, 갑자기 원더가 생각났네. 그쵸? 자, 원더라는 그 책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엄마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자, 엄마가 수학을 가르쳐줘요. 근데 수학, 엄마가 정말 수학 가르쳐 줘가지고, 아니, 수학을 정말 못 가르친다.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엄마가 어떤 수학이지? 어떤 그 석사 논문인가, 이제 박사 논문을 나중에 이제 쓰게 되죠. 아이를 가르치느라고 집에서, 홈스쿨링 하느라고 이제 엄마가 수업 공부하는 거를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무슨 학이었는지 까먹었네. 그죠? 엄마는 무슨 학자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자, 원도는 너무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circulate 하면은 순환하다, 돌다. 자, circuit을 회로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경주용 경주로, 그렇죠? F1 뭐 이렇게 경주로. 자, circulation. 자, 여기에다가 E 빼고 T-I-M 붙였죠? 순환입니다. The Earth circulates around the sun. 혹은 이거를 공전하는 거죠. Revolve.
revolve around the sun once a year. Once a year.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죠. 그래서 이제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4번 보겠어요. 자, electricity. electricity. 자, 슬래시로 여기다 해주시고, electric. 전기이죠. 저 전기입니다. friction 하면은 요것도 나온 김에 외워주세요. 마찰입니다. friction. frictional electricity. 마찰 전기죠. 자, electricity is vital to our everyday lives.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전기는 필수적이다. 매우 필요하다. 이러면서 vital의 생명에 관련된 이런 말이 있어서. 자, 요거 vivre. 프랑스어로는 vivre. 갑자기 왜 이게 생각나지? 그래서 이게 살다란 뜻인데, 그래서 이런 사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다음 관련해서 elect 헷갈리기 쉬운 거, 그렇죠? electronic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기가 아니고 전자이죠. 전자, electronic. 자, 그러면 5번입니다. invent. 자, invent라고 하면 발명하다죠. 고안하다. 그래서 invention 하면 발명이라는 어떤 행위라든가 아니면 발명해낸 결과물, 발명품이 됩니다. inventor.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토마스 에디슨일까요? 그렇죠? 토마스 에디슨 invented the light bulb. light bulb. bulb은 이렇게 구 모양이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light bulb in 1879. 그렇죠? 발명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또 이거를 쓰면 또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invite랑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invite는 초대하다죠. 그렇죠? 초대하다. invite A to B라고 하면 A를 B에 초대하다. 근데 이제 요건 요것까지 알면 좋겠어요. to 부정사, infinitive 이게 to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to 부정사를 쓴다면 뭐뭐 하도록 권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invite. 그래서 요걸 수동태로 바꾸면 be invited to에서 5형식이 2형식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invent, invention. 그리고 바하 인벤션도 있네요. 그렇죠? 바하 인벤션. 자, 6번입니다. scientific라고 해서 science, scientist. 저 IT, IST 붙였고요. 자, scientific, 과학적인이죠. A scientific fact, 과학적 사실. 몇 가지 과학적 방법은 자, have been developed라고 해서 현재 완료 수동이네요. 자, 개발되었다. 저 개발되어 왔다. 저 발전되어 왔다. 자, 역사 전체에 걸쳐서 말이죠. 자, universe, 우주. 저 요즘에 이제 verse를 붙여가지고 metaverse, 뭐 좀비 버스,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버스가 아니고 verse. 우주 만물. 자, universe를 꼭 알아주세요. universe를 우주에라고도 알지만 보편적인 여기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되고 거기도 적용되고 이런 거를 이제 보편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love is more universal topic for 뭐라고 할까 novels 뭐 이렇게 all over the world 뭐 이런 식으로 자 the origin of the universe, universe의 기원인 문제다 뭐의 문제다 이게 뭐의 문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of importance가 나왔으니까 뭐 밑줄 뭐 가로는 한다만 그리고 중요한 문제다 이제 of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unimportant issue. 저 of importance는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과학에서 자, universe. 자, universe가 나온 김에 우주가 세 가지. universe 함께 space. 저 space가 공간이 있지만 우주로도 쓰이죠. 또 하나는 cosmos. 그쵸? cosmos라는 책도 있겠죠. 그쵸? cosmos. 자, 아까 얘기했던 반갑죠, 여러분. 자, 앞부분에 해놓으니까 이렇게 마음 편해요. astronaut. 우주 비행사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astronomer 하면 천문학자죠. 천문학자, astronomer, astrologist, horologist라고 한다면 점성술사, 점성학자가 됩니다. astronaut training, 우주 비행사 훈련, the astronaut sent, 자, a transmission from, 그렇죠? 어떤 뭔가 뭐 전달 사항을 저 transmission from outer space만 해도 우주인데 우주 외계로부터 자 뭔가 수신을 보내왔다 그렇죠? 송신을 보내왔다 이런 거죠. 9번은 어떤 신호를 보내왔다. 저 atmosphere 대기란 뜻이 있어요. 대기 그렇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대기를 할수 대기라고 할수 있고 일단 분위기란 뜻도 있어요. 저 분위기 저 분위기 여러분 알수 있는 mood 그렇죠? 분위기, 기분. 그다음에 또 요즘에 많이 쓰는 바이브라는 게 있죠. 바이브. 주로 많이 쓰이는데 자, 이게 어떤 분위기죠? 라는 게 됩니다. 자, 엔터를 쓸 때는 어디에 진입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돼서
자, 대기권에 진입하다. There are 있다. Wide, a variety of라고 하면 다양한이잖아요. 그렇죠? Various. 근데 wide를 써서 폭넓게 다양한. 그렇죠? 매우 다양한 기체들이 있다. 대기에 이런 거죠. 자, 10번은 아까도 잠깐 했지만 revolve. 회전하다. 그렇죠? 그리고 자전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구의 자전을 얘기할 때는 rotate를 쓰게 됩니다. rotate. 자, 그래서 rotation 하면은 자전. 그리고 spin 이렇게 쓰거나 그다음에 revolving 라고 하면 이제 회전문 되겠죠? 회전하는 문. 그 다음에 이 회전하다, 자전하다와 관련돼서 axis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뭐를 축으로 와요 라고 해서 축이 axis죠. 자, revolution 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배웠던 혁명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이라는 뜻도 되죠. 자, the moon 바로 이겁니다. 자,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지구는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자, revolve. Rotate, 또 spin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spin. 자, delete라고 하면은 삭제하다죠. deletion, 자, deletion, delete a file, 파일을 삭제하다. make sure slash, 자, make sure that을 쓰기도 하고, make sure 추가정사, 자, 반드시 뭐뭐 해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뭐뭐 해라, you don't delete any valuable data, 그렇죠? 자, 아주 중요한 귀중한 그런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자, 확인을 해라. 꼭 그렇게 해라. 라는 뜻이요. Make sure. Make sure. 뭐, be sure. 12번 가겠습니다. 12번은 공학이죠. 자, 우리가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였나요? 그렇죠? 자,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이제 공학, 기술이 돼서. 컴퓨터 공학. 그렇죠? 다 공학을 붙인대요.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 Electric engineering, 전기공학. I want to learn mechanical. 이거는 기계공학, 그쵸? Mechanical, machine, 지난번에 배웠죠? Mechanical engineering, so I fix things. 자, 이게 물건들을 고친다. Function, 자, function일 때는 기능, 직무, 작용하다, 기능하다. 자, 이렇게 기능하다로 쓰일 때, 자, functional 하면 이제 형용사가 되고, 기능하다로 쓰일 때 바로 로서, 이 as랑 연결해서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쓰이는 걸로 service, 몸으로서 역할을 하다. act as, 몸으로서 작용을 하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외우세요. 자, one of the functions of art, art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to create beauty,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Did you check? 너 확인했니? 뭐뭐인지 아닌지? The machines가 function correctly. 자, 제대로 정확하게 잘 자, 기능을 하는지 체크를 했니? 이런 말이죠. 오,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galaxy. galaxy라고 하면 은하계. A faraway galaxy. 멀리 떨어진 은하. This SF movie is about. 뭐에 관한? 자, 멀리 떨어진, a faraway.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서의 전쟁에 관한 것이다. galaxy. 자, 이번에는 gravity. 그렇죠? 사과가 이렇게 있죠? 자, 뉴턴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Gravity. 자, 일단 grave부터 할게요. 형용사로 보면은 이렇게 가족들 먼저, 저 가족들을 먼저 챙겨야 되겠죠. Grave 하면 형용사로서 중대한이라는 뜻이 있고 무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요. 명사로 쓰일 때는 또 무덤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자, 중요한, 중대한, 다음에 무거운, 아, 그다음에 심각한이 있네. 심각한. Grave. 자, grave는 무덤이 있고, 무덤에 또 알고 있는 tomb 이런 거 있죠? 묘지는 뭘까요? Cemetery. 자, 그리고 gravity. 자, 여기에 중력, 지구력, 중대함이 있죠? 여기 중대한, 중요한이 있어서. Center of gravity. 저, 무게중심. 자, 중력을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Gravitation. Gravitation. 중력. 만류 인력, 그렇죠? 자, 달에서의 중력은 is much weaker, 한 6분의 1이라고 하죠. 그래서 훨씬 약하다. 지구에서의 그것보다 굳이 얘기하면 여기다 대세 쓰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뭐 똑같으니까 안 써도 되겠지만, 자, 그래서 gravity까지 15개를 봤거든요. 자,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number one, accurate, astronomer, circulate. Electricity, invent. 6번,
scientific, universe, astronaut, atmosphere, revolve, delete. 12번, engineering, function, galaxy, gravity.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